자, 오늘부터 약간 좀 미국 스타일로 정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주알 고주알! 자,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 또 우리 이영현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편한 자리에 앉으니까 어떠세요? 약간 참, 어색한데요. 좀 익숙해져야지. 아메리칸 스타일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이제 그런데요. 이제 신체 일부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좀 이게 그렇죠. 주로 어디 중부지방.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그럼 두 분 다 배를 좀 이렇게 넣는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그걸 이미 고려해서. 전 다이어트 평생 30년째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닥 배가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다행히도 각도가 되게 교묘하게. 예, 아마 우리. 매우 많이 힘 챙겨 쓴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이참에 이번에 좀 빼볼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만 하실 분 실천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참에 또 머리 스타일도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요? 네. 정말 하실 거예요? 네, 네. 할 겁니다. 화요일 날인가요? 네. 그 청담동에 있는 예. 청담동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희노 뭔가 히히호호 하하호호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제 되게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지금 돈 다시 또 연준하고 트럼프하고 싸워요. 네. 트럼프 트윗 보셨어요? 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아, 맨날 틀린데 이번 또 잘못 전술했다. 연준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사상 최고로 정말 완벽한 한 해였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약간 고 뉘앙스를 풍긴 것 같아요. 어저께 한 얘기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회복 때도 플러스 5, 마이너스, 올해 마이너스 6.5 내년 오니까 작년 수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그랬는데 사실 그보다는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것보다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막 그런 우리나라도 주가 많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뭐 긴급선언 나오는 것 같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주 정도가 두 자리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애리조나는 지금 입원실이 거의 포화 상태. 네. 그리고 텍사스는 사상 최고의 또 입원 환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심하고 약간 이렇게 느슨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마스크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 소위 빅세븐이라고 제가 요즘에 취하고 있거든요. 빅5에다가 더하기 넷플릭스 더하기 테슬라까지 하면 사실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S&P 500보다 다 덜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강한 원래 주식이 좋았는데 약간의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물론 그 종목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기업들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한번 정리 과정?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참에 더욱더 빅세븐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편하자고 이렇게 앉아있고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함께 좀 약간 토크쇼처럼 어떻게 나오나 하면 잠깐 봤어요. 보시기 원해서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지 어떻게 하죠? 누울까요? 이건 이제 그 이런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 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가 또 약속할 게 있어요. 어떤 거? 다음 주부터 복장을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요? 복장.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 오늘 약간 네이비 컬러의 재킷을 입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어울리는 티셔츠만 입고 좋아요. 다 저희가 준비해서 좋아요.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하겠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보잖아요. 오늘 어떤 기업인지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지금 미주알 고주알 이 주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볼 베스트 워스트 종목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제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베스트 워스트 기업이 베스트가 카니발, 보잉, 애플, 그리고 워스트가 갭, 울타 뷰티, 그리고 엘 브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베스트부터 할까요? 워스트부터 할까요? 네, 베스트부터 하죠. 뭐. 베스트. 카니발. 네. 카니발이 베스트라뇨? 이번 주까지 중반까지는 아주 잘 나갔다는 얘기죠. 네. 네, 잘 나갔다가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목요일날까지 수요일날 좀 빠졌는데 어찌됐건 바닥에서부터 5월달 한 달만 보면 지금 한 6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크루즈 항공 이런 종목을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 중에 저 이거 사서 80% 수익 났어요. 네, 맞습니다. 50% 수익 났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단기적인 수익이 좋긴 한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제가 그 말 한번 해도 될까요? 카니발이나 대한항 그 항공주 마찬가지인데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말이 대한항공에서 작년 네. 재작년에 상대했던 카피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너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래서요. 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네네. 그런 광고 문구 기억나시죠? 예, 많이 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겠냐는 거죠. 제주 정도.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 제주. 갈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80% 수익 나신 분은 역설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남들보다 먼저 샀다가 냉큼 팔고 나올 뿐이거든요. 그거 근데 다행인 거잖아요. 아, 어쨌든 그렇죠. 단기적인 네. 수익을 내긴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네. 사실 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갬블링 하는 것처럼. 약간 뭐 그렇게 하면 또 비판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약간 투자의 정식 투자라기보다는 시간을 본 거기 때문에 약간 기회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투기계에 가까운 것을 한 것이 맞죠.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이 내서는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실적이 네.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가 급등 뒤에 어떤 흐름이 보이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보잉이에요. 보잉이 네. 이제 시범 운행한다고. 시범 운행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FAA에서 연방 항공우주국 항공국 거기인데요. FAA에서 6월 안에 이걸 이제 시범 운행을 그러니까 승인을 세리받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겠고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뭐 40, 50% 나갔다고 네. 조금 미끄러지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품 회사 한 곳에서 지금 추가적인 부품 생산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흔들거렸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워낙 많이 떨어졌고 그쵸.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면 결국 보잉이라는 게 없어지겠느냐. 결국 전 세계 큰 비행기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에어버스랑 이런 보잉인데 그런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 분이라면 이런 투기적으로 남들은 팔 게 아니라면 네. 좀 보잉은 여전히 여러분 갖고 가셔도 되는 주식이라고 좀 믿고 있죠. 비행기를 타셨는데 보잉이면 네. 괜찮으시겠어요? 마음 푹 놓고 그냥 타시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목숨을 담보하고 예, 목숨을 담보로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카니발 크루즈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항공주에 대한 이해도 카지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 더 많이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매수하는 건데 샀는데 그냥 차트를 보고 샀다. 주가 바닥인 것 같아 샀는데 만약에 빠져버리면 그때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유 나오죠. 한 3방 맞지 않습니까? 뭐 유유. 예. 네. 10% 이상 3방 맞아버리면 예, 바로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유하면서 유유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이거를 보유를 할까? 멘붕이 오죠. 예, 매도할까? 사실. 손절할까? 이런 많은 갈등에 휩싸이는데 제가 본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준점 없이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네, 싸다라는 이유로 네, 투자하는 네,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내가 감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에 종목에 대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네, 부분들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베스트 종목은 애플. 애플이에요. 네, 애플이죠. 애플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오늘도 약간 뭐 4% 약 떨어졌지만 네. 어저께까지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소한 세 군데 IB가 오픈가를 또 올려놨네요. 어... 대박 아닙니까? 얼마나 대박이죠. 올렸어요? 보통 한 370, 80까지 올린 곳이 한 두 군데 있고 했고요. 지금 330불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370불이 왜 이렇게 뭔가 많이 안 올린 것 같죠?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약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1021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올려갈 때 2달러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예, 그만큼 디테일이 있는 나라가 미국의 애널리스트고 그거는 엑셀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딱딱 떨어지는 룰들이 자신만의 룰이 있거든요. 적정한 이게 주가다? 아, 그럼요. 예, 목표 주가는 정확한 툴로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고요. 중요한 네. 것은 이 목표 주가의 평균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컨센서스 주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가 아마 작년에 아마 연말에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히트시 히트가 그 에어팟 프로 아니었잖아요. 네, 네. 작년에 4,500만 대를 팔렸거든요. 4,500만 대. 네. 올해 6,500만 대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그것도 생산이 약간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죠. 생산만 되면 8,000만 대도 팔릴 수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그 나왔을 때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좀 이르렀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시하게 그렇죠. 여기서 왜 그 사운드 관련된 기기 중에서 뱅앤올룹슨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폰을 사서 뭐 쓰고 그랬어요. 그때도 네. 이제 그 네. 한게 한 2, 3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애플 에어팟은 못 사겠죠? 아, 그거는 제가 사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경우도 있죠. 저희 와이프가 캐나다에 잔디 연말에 같이 네. 갔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갑자기 남편 저한테
애플샵을 가자고. 왜 가냐니까 그 에어팟 프로 산다고. 팔은 막 가면 살 수 있는 줄 알고. 아, 쉽게 살 수 있는. 네, 이어폰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그만큼 소리 좋은 걸 또 들었거든요. 저 애플 음악을 좋아하니까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또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게 한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항공 조금 팔아서 별로 연향이 없다고 보면 될 거고요. 혹시 그 아이폰에 뭐 서비스 뭐 시청하고 듣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서비스요? 뭐에서 애플 뮤직이 됐든. 아, 뭐 제가 저는 애플 뮤직을 했다가 네. 한국 노래가 없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사실 저는 약간 제가 그렇게 네. 안 보이지만 되게 짠순이에요. 그래서 약간 돈 쓰는 앱을 잘 안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애플 서비스 이용하는 게 없는데 네. 뭐 아니, 개인적으로 배고프다 되면은 여러 가지 이용해 보고 싶어요. 항상 이제 그 기기를 판매하면 언젠가는 네. 이제 그 서비스.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서비스 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저도 현재 7.99달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떤 애플 뮤직? 뮤직? 때문에. 예. 근데 애플 뮤직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좀 없지만 해외에 정말 유수의 뮤지션들의 음악이 그렇죠. 많이 있어서 끝납니다. 끝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계 판매하는 거는 뭐 올라가면 좋은 건데 네. 앞으로 서비스 분의 매출을 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애플만큼 좋은 기업이 없다. 왜냐하면 매출이 바뀌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특히 한국 분들은 아마 그 애플 뮤직 같은 거 돈 내고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거기에 음악이 그렇죠. 많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그건 한국의 어떤 그런 시각이고 글로벌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애플에 대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애플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금융 관련해서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이번에는 워스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첫 번째 기업은 갭. 옷이 안 팔리나요? 아 옷이 팔리려고 했는데 네. 문을 열어야지 옷을 팔죠. 아 오프라인 매장은 뭐? 네. 근데 온라인도 주로, 하잖아요. 주로 갭은. 오프라인 매장이 많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어떤 옷을 입어보고 하겠다 아니면 화장을 직접 발라보고 체험하겠다는 그런 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만약에 제약사에 되면 문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나와주면서 사실 갭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업체는 지금 말이죠. 옷을 그 뭐가 만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옷감을 떼다가 하는데 지금 옷이 돈만 원이면 다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워낙 싸져가고 그러니까 5천 원 옷값이 너무 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팔아서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옷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뭐 언더아머 이런 거 입으시겠지만 네. 그런 옷이 아니고서는 애매해요. 예, 아마 안 팔리는 그 옷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쪽은 이 갭뿐만 아니고 조금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싼 것과 정말 이제 명품처럼 이렇게 비싼 것의 그렇죠, 그 그렇죠. 정말 갭 차이가 있는데 그 갭은 그 사이에 있는 예, 거거든요. 거기도 갭이 있네요. 거기도 갭이 있네요. 예, 여기 사이에 있는데 갭은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래도 예. 비싼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애매한 경계에서 예. 과연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는 예,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울타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울타 뷰티는 일단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체험을 하겠다. 네. 하지 않고는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예. 색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색조의 컬러가 나한테 잘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알거든요. 예. 뭐 유명한 뭐 예쁜 비욘세 씨, 비욘세 씨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희선 씨가 뭐 만약에 립스틱을 바르면 너무 예뻐요. 그러나 내가 바르니까 이상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체험 위주의 어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매장이 역시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네.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저기 여의도에 그 앞에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올리브영. 예, 체험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올리브영. 올리브영? 올리브영인지 좀 브랜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네. 그 출구 쪽 나오는 쪽에 지하철을 말씀하시는 예, 지하철역에. 거예요? 지하철역에 화장품 매장이 많이 있다가 있긴 했었는데 하나 없어지고 이니스프리인가 예, 맞아요. 그거 네, 네. 그럼 이니스프리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떡집으로 바뀌었어요. 예, 하는 걸 보고 떡 파는 데 예, 아니 그래도 떡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또, 그 분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떡이요 진짜 예쁜 진짜 떡.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이걸 진짜 발라보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문을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울타뷰티 역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엘브랜즈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어떤 기업이에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여성 의류. 네. 그게 깜놀랐네요. 알죠. 네. 굉장히 근데 빅토리아 시크릿을 저도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소고 판매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안 됩니다. 그게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제가 전문이잖아요. 왜 전문이세요? 왜 전문이세요? 소고 세일 왜 전문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빅토리아 시크릿은 쉽게 해서 여성성의 상징이에요. 네네. 그런데 항상 비판받는 거가 요즘 젠더 갈등도 있지만 약간 성상품화하는 네,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그 쇼로 히트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회 중에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비판을 많이 받았고 딱 오늘 이제 주가가 실적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 브라 그 속옷 있잖아요. 네. 쉽게 해서 여성 속옷의 여성성 섹시함의 강조에 네네. 반대되는 곡에 딱 있는 거가 룰루레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속옷을 예쁜 속옷을 입는 것보다는 편안한 속옷 쪽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딱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 브라랑 룰루레몬의 스포츠 브라가 딱 네. 대비되는 그런 개념의 트렌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속옷을 뭐 예쁜 거 입고 편한 네. 거 입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저는 이제 실제로 입어보잖아요. 안 편해요. 안 편해서 이거를 정말 내가 과연 안 보이는데 네. 왜 입을 것인가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좀 사실 여성으로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예쁘긴 한데 좀 불편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실제로는 계속 안 좋다. 안 좋고 10년째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꼭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늘 빠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백인이어야 되고 그 모델이 네. 그다음에 깡 말라야 되고 항상 그런 걸 주장했거든요. 회사 CEO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상품화시키는 거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휩싸여 있는 기업이 바로 엘브랜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브랜즈는 뭐 빅토리아 시크릿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딴 것도 있죠. 그래서 있지만, 문제가 됐던 것 같이 이제 매각하려고 했는데 네. 매각도 딜이 잘 안 됐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사실 뭐 예전에부터 약간 도덕적으로 네. 좀 이렇게 괜찮은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 MSG도 아니고 뭐죠? MBK도 ESG. 아니고. 네, ESG. 네. 오늘 네. 방송 좋은데 이거.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월요일부터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이. 네, 그런 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네, 어쨌든 베스트 워스트 하나씩 꼽았는데 제일 네. 베스트, 제일 워스트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당연히 뭐 애플이죠. 애플. 애플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오늘 네. 이 말만 기억하고 갔으면 네. 좋겠는데요. 애플에 대한 걱정은 다음 세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상이요? 다음 세상. 예, 알겠습니다. 저는 최악의 워스트가 아니고 그 워스트가 좀 나은 거. 그나마 예, 좀 나은 거. 왜냐면 이제 투자 있죠? 목적으로 좀 한번 사볼 만한 것은 저는 이제 울타 뷰티를. 울타 뷰티는 왜요? 왜냐면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네. 아까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직접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까 말씀한 색조를 내가 얼굴에 찍어 보게끔 해서 내 사진으로 해서 예, 그렇죠. 넣어 보면 색깔이 변하는 게 근데 이 색깔이 남자분들은 자, 다 분홍색이잖아. 근데 아니 그 미묘한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아, 네, 저희는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또 근데 사진을 네. 할 때 이게 포토샵한 사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발라보면 네, 굉장히 그렇죠. 또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AR, VR로 약간의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매장에 가지 않고 구매하는 측이 생기고 있다. 저는 굉장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를 한번. 아, 왜냐면 저희도 뭐? 피부가 머리부터 해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보거나 이렇게 아주 뭐 파격적으로 스타일을 예 파격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저랑 해놓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비슷한 거 네.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근데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이들 게임 같이 그런 거고요. 제가 봤는데 완전히 진짜 아주 리얼합니다. 네, 리얼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울타 뷰티가 막 이런 쪽에 나간다고 그러면 약간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전 처음에 지금도 카메라가 한번 이거 어색한데요. 아까 MS 지 덕분에 제가 자신감 얻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방송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도 또 우리 교수님도 네. 네. 주말 사이에 MSG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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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월요일 시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